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아슬아슬하던 분위기에서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오늘 국내 양지수 급격하게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쟁 소식과 함께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의 주식닥터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을 전수해 주실 주식 선도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정적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선도주 매매로 이익을 극대화해줄 김대준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우려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5거래 연속, S&P 500 지수는 4거래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간밤에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소식이 나왔던 가운데 오늘 장중에는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203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양지수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는데요. 코스피 2.6% 하락한 2,648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도 거셌는데 외국인이 거의 7천억 원 가깝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4,800억 원가량의 매도세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이 오늘 1조 이상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32% 급락을 하면서 848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종목들도 이 전쟁 관련 수혜주들이 오후장의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특히 가스, 에너지주들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관 관련 제재를 또 단행을 했고요. 또 러시아의 침공 소식이 나온 직후에는 브렌트유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성에너지와 중앙에너비스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방산주들도 함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빅텍과 한일단조, 스페코 같은 종목 두 자릿수의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수혜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반도체주들의 약세 두드러졌습니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인 네온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는 4% 넘는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또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오늘 시장의 충격이 컸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장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린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금통위 악재가 중첩되는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정학 리스크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악재이든 호재이든 그 재료 가치가 노출될 때의 주가 저점, 고점을 경험하는 바 많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전쟁 이슈 또한 개전이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주가의 바닥점을 찍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개전 이후에 바로 휴전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서 일부 지금의 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로의
낙폭이 커지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최근에 전쟁 이슈로에 올라갔던 테마의 금융상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천연가스, 원유, 곡물, 자원이죠. 그러면 천연가스의 최대 생산국은 어디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자원에 대해서 최대 생산 수출 국가는 어디일까요? 러시아와 호주입니다. 곡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중국이 가장 많은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 자국 내 소비로에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과연 가장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에서 전쟁이 더 확전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시작되는 발발 시점에서의 상황이 주가의 저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에 오늘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통상 그 동결 인상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여기에서 연내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여타의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의 하락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의 하락이 크게 나타난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또 바이오 업종,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의 하락도 두드러진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지정한 리스크와 금통위 악재가 중첩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마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형태로의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천연 자원 관련주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곡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대성에너지, GSE, 한일난조, 한일사료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거나 장중 강세 현상으로 진행이 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일자로 넘어가서 이들 종목의 움직임을 되돌려보면 장중 긴 윗꼬리를 달았거나 아니면 어제까지 해서 조정을 받는 상황 하에서 흐름이 진행이 됐죠.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테마 종목들이 실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시세의 흐름을 따라서 변동성을 통해서 운용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상황에서 기억들 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에 움직임이었습니다. 주가 움직임 측면에서도 대략 한 40%에서 50%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장에서의 이들의 주가 어떠한 형태입니까?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4, 50%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점에 매도 잘 하셨습니까? 아니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 시점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은 투자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장은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타짜의 영역입니다. 이 타짜의 영역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머니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식 투자는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쉬운 게임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와 성장을 보고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에서의 전체 총평을 드리자면 지정학적 리스크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오늘 하락은 나왔지만 그리고 금통이 인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이 당분간의 조정 과정을 나타내겠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변동성 매매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식 투자에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 테마 종목으로 운용이 현재 가능하고요. 추가 흐름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식 투자 경험치도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무서워 라고 하신다면 그냥 움직이는 걸 지켜보는 형태로의 관망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오늘 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와
또 전략들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무겁게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주요 관련해서 전쟁의 발발 시점이 시장의 저점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금통위에서도 앞서 두 번 연속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추가 인상 메시지를 던진 만큼 이 긴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테마주 장세입니다. 오늘 또 에너지주들 급등을 했는데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점 오늘장 관전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김대준 주식닥터의 히든 종목 수익률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그래도 최근 시장 대비 선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방을 하긴 했지만 빠졌죠. 네, 빠지긴 했습니다. 지수의 영향이라고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그 러시아 수주권으로 이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일정 부분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1조 4천억 정도의 러시아에서 플랜트 사업 부분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 말고 외에도 현대엔지니어라든가 DL 같은 그 플랜트 업체들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러시아가 최근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최근 10년여 동안 천연가스의 가격은 2달러 수준에서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 10년 이전,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천연가스 가격이 평균 10불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내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의 그 정체, 고정된 형태로의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전형적인 농업 국가이면서 자원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플랜트 사업을 여러 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플랜트 업체들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전쟁 관련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금융 제재를 하겠다. 또 전쟁 불안으로 인해서 이 공사가 잘 되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다소 주가가 정체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두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의 전쟁 이슈는 전쟁이 발발하는 시점부터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형태로의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느 라인에서 또 손절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우리가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여기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계속 바닥에서 내려갈 때 받아주면서 받쳐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됐죠. 왜일까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선도 세력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 대한 전체 지지 구간에서의 가격대입니다. 현재 2만 2천 원 전후로 한 가격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최근까지 계속 지지를 받았던 지지 라인의 가격 구간입니다. 그래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세를 단기 이탈했을 때는 손절로서의 대응하고 이후에 다시 보는 것입니다. 손절을 어느 가격 수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지지라인이 붕괴되는 가격 수준인 2만 2천 원에서 2만 1,500원 구간에서의 가격으로 진입했을 때 제가 주가를 분석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장중에 살짝 갔다 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2만 1,500원, 2천 원 구간의 가격이 하락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 종가 수준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하고 다시 판단해서 재지진하는 형태로의 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난 이 종목 좋아해.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보다는 이 종목이 2만 3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확인받고 이 종목에 대해서 따라잡는 형태로의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 추세에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또 신규 매수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23,000원 돌파 여부 체크해 보고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또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고민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매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교육 참여하시면 또 다양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도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화요일하고 네. 목요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화요일에는 전체 시장에 대한 원리와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지난 화요일에서는 네. 이번 전쟁이 우리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흐름과 전망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조금 빠른 감이 있습니다. 오늘 정도의 해석을 해드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내용에서의 바로의 즉시의 그 해석이 되겠지만 네. 제가 미리 여러분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미리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 위주로의 접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원 관련 종목들, 천연가스 종목들, 지금 바로, 내일 바로 우리가 올라타도 되는지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주가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과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주요한 종목들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자 요즘 시장 정말 변동성이 크고 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손실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또 오늘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신저가를 경신하는 대형주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중에서 지난달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시총이 처음으로 100조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코스피 200 편입을 앞두고 있는데 공매도 우려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또 접근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떻게 전망을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네. 저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함에 있어서 성장주 섹터의 종목들에 대한 구성을 이제 네. 하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2차전지 관련 종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현 가격 수준에서 포트 구성을 할 것이고요. 네. 바이오 관련 종목에서 종목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 종목에 대해서 포트를 구성할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모 가격이 30만 원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40만 초반의 가격이죠. 우려되는 사안은 다음 주 월요일 공모 상장 이후에 딱 한 달 되는 시점입니다. 보유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 가격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기관 외국인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집중 투자가 되어진 집단에서는 공모 가격 근처까지는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한 차례 상승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그 공모가를 선정할 때 수요 예측을 통해서 기관들이 공모 가격을 정합니다.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빼고 중간에 합산된 평균 가격지로의 공모 가격을 정하는데요. 기업 가치를 단순하게 느낌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과 비전 그리고 현재의 가치를 평가해서 좀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 가격이 30만 원 이라는 것은 저평가되어진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40만 원 초반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의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관의 배정 물량이 대략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배정된 물량이 30%가 되는 것입니다. 기관에 배정된 70% 물량, 개인은 상장 초기에 다 매도를 했겠죠.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지금 현재 정리하는 수준이고요. 기관은 앞으로 전망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판단해서 계속 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충돌하는 구간에서의
현 주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시장 흐름에 연동해서 출렁출렁출렁 다소 단기 흐름 측면에서 주가가 압박하는 하락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볼 때 40만 원 아래권에서는 철저하게 저평가되어진 가격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나는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포트를 구성하고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다음 주 월요일 기관의 보예수 해제가 되는 시점 주가 하락할 때 이때 해당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치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도 이번 보호예수 해제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는 종목으로 가능합니다. 네, 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41만 6,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40만 원 아래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이 보호예수 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난 다음에 기관의 매물이 나온 다음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장을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자면 일단 단연 전쟁 수혜주인 에너지 관련주들 리스크가 부각이 될수록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오프닝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리오프닝주 중에서 오늘 엔터주들이 오늘도 장중에 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당장은 에너지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좀이두 섹터에서 어떤 좀 종목이 좀 매력도가 높을지 한번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전쟁 관련 종목의 변동성 매매를 통한 수익률 확보가 가능한 게임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나는 시장에 참여가 능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긴 흐름의 모습을 투자 패턴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개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분명하게 오겠죠. 최근까지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이제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백화점도 가서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자기를 꾸미고 이런 과정 내 흐름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어제 오늘 주가 조정 국면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순환매 흐름의 차원에서 엔터 관련 종목군 흐름들이 바닥 대비해서 이제 막 흐름의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좀 더 흐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한번 보시죠. 타점, 흐름, 내용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SM에 대한 탑픽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기술적 흐름에서의 전형적인 역회된 숄더형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종가 수준에서의 조정을 나타내면서 윗꼬리의 음봉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죠. 역회된 숄더 형태의 종목이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지지 구간은 지난 어깨 부근의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적으로 볼 때 현재 7만 전후로 한 가격 수준에서는 SM 현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향후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시장에서 탄력적인 대응, 움직임 가능한 내용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드립니다. 네, 자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작년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84억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954%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해 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분석들 모두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전략들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도주 매매 전략 비법 전수자 김대준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국을 오는 길이 마포대교를 건너서 방송국에 오게 됩니다. 창문을 내리고 바깥 공기를 들여 마시는데요. 어제와 다른 공기였습니다. 날씨가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어제 그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풀린 날씨의 모습이었고요. 지금의 주식시장 많이들 말씀하시죠. 출래불사춘. 봄은 왔건만 내 마음의 봄은 아직 안 왔다. 내 계좌의 봄은 아직 안 왔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날씨 변화 절대적이죠. 절기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 또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했을 때 전쟁이라든가 또는 각종 시장에서의 악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판단했을 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지금의 시장 꼭지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내려갈 부분 그렇게 크지 않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바닥권에 도달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큰 줄기와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 시간에는 시장을 알았으면 투자하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발굴하는 주도주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탑 다운 방식이라고 좀 유식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의 이슈는 그래 시장도 읽었고 종목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어. 그렇다고 본다면 내 계좌 현재 내 계좌에 대한 상태를 판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절대적으로 팔기 위한 고점을 한번 만들어준다. 그러한 상승을 나타내준다. 지금은 팔기 위한 고점의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가 주식을 꼭 매도해야 된다. 시장이 꺾였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더라도 이후에 한 번의 리바운딩이 나타날 것이다. 기다리자. 라는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줄기를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전체 기업 가치를 대비해서 시장의 방향성은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선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 매매와 기업 가치를 통한 주식 투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주식 투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의 자서전을 읽었을 때 이들의 투자 방법이 어떠한 투자 방법으로 진행이었습니까? 저는 직접 필드에서 계좌 관리, 고객 관리를 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난 성공 투자자들을 경험했고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기업의 성장성과 방향성을 판단을 해서 저평가 구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해당 주식을 매수를 해서
기다립니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은 3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의 상승이 나타납니다. 나는 우량주를 좋아한다면 우량주에 대한 시점을 잡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나는 소형주, 개별주, 성장성을 보고 시점을 잡아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보다 높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략으로 긴 흐름에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투자 성공기, 책에 나와 있는 투자 성공기, 그냥 말로만의 투자 성공기일까요? 저는 직접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주식 투자에 성공한 내용에서의 실제 매매 형태를 확인하고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순간적인 수익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에 내 계좌의 수익률을 봤을 때 결코 그 수익률이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났다가 깨지고 수익 났다가 깨지고 수수료 나가고 세금 나가고 반복적인 형태를 진행하면서 결국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실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투자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함께 하신다면 다소 느릴 수 있습니다.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수익 나는 길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대한 전망치, 기업 가치, 주식시장의 국내 경제에 대한 상황들 지난 시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지난 방송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방송 확인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주도주 잡는 법, 주도주 섹터를 확인하는 방법 또한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짚어드렸었죠. 지난 방송 참고하시면서 어떻게 주도주를 잡아가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은 나의 계좌 관리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현업에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은 공통점의 부분을 잡은 것이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난 종목에 대해 손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목 수가 많게는 30에서 50종목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증자를 통해서 주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해당 보유 주식이 몇 주인지도 모르십니다. 기업의 사명이 바뀌었는데 이 주식이 왜 내가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40, 50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 또한 50종목을 가져가신다고 할 때 비중 자체가 대략 평균 2%,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증감에 있어서는 1%가 안 됩니다. 상한가 기록해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산이 많이 늘어났겠지? 라고 내 전체 계정에서의 자산 형태를 살펴보면 그 자리입니다. 1% 수준 늘어났지만 다른 종목이 또 빠졌겠죠. 계속 그 자리입니다. 상승장에서도 그 자리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손실률은 다른 계좌와 똑같습니다. 상승장에서 그 자리, 하락장에서는 더 빠지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형태로서의 수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종목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최적의 종목 수는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입니다. 저는 추천하는 것이 한 세 종목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의 섹터의 업종을 선택해서 해당 종목의 30에서 50%를 구성을 하고 나머지 비중을 달리해서 두세 종목을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한 지금 장은 약세장일 것 같아. 주식 투자 비중을 50% 정도 가져가야 되겠어. 지금 장은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70% 정도 비중 확대를 통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폭발적인 상승의 장이 있다면 100% 주식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자산 배분 전략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종목 수는 정해놓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해드리는 말씀은 종목 수를 줄이자. 왜? 지금이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장이거나 또는 하락장이거나 이때는 주식을 변경해서 종목을 줄이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왜? 팔고 나서 해당 종목이 세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나서 해당 종목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장이 종목 수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전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 횡보 국면에서의 박스 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가 일정 부분 빠진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수준이 비슷한 상태의 박스권 내에서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수를 줄이는 이 종목에서 이 종목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의 이후의 주가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큰 변화가 없는 형태입니다. 평균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럼 종목을 어떻게 줄일까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체 30개, 40개, 50개 종목에서 업종 내의 동일 업종에 있는 종목은 철저하게 합치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현대차를 가지고 계시고 기아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두 가지를 가지고 하실까요?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 두 가지를 가지고 할까요? 본인은 포트폴리오 분산 전쟁이라고 합니다. 분산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둘 중 나는 안정 성향의 패턴이다. 무겁지만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안전하게 가는 게 좋겠다. 현대차. 나는 약간 탄력을 좋아한다. 기아차. 나는 좀 더 리스크를 가져가는 형태로서의 주식 투자다. 그럼 부품주. 삼성전자 안정형. 하이닉스 조금 리스크. 소부장. 좀 더 리스크 확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비중이 작은 종목들 있죠. 뭐 1%, 2%에 있는 종목들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비중에서의 내 자산에 큰 동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이 종목이 상한가 기록한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내 자산의 증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비중이 작은 5% 미만의 종목은 5% 이상 종목으로 합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이 줄어듭니다. 40개 종목이 20개 종목이 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20개 종목이 10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5종목으로 줄이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종목을 잘 골라서 그 종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압축하고요. 종목에 대해서 가는 종목의 비중을 더 실어서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가는 종목이 더 실어서 수익을 확장시키는 대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의 종목 관리, 손절 범위.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해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 내가 스스로 혼자 매매를 하고 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계적으로 손절 라인을 정해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려요. 제 시간에 HMM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입도 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진입 이후에 25,000원의 손절 가격을 제시해드렸고 손절을 터치했죠. 그리고 21,000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물론 지금의 가격은 이전의 가격 대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때 손절 안 하고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들 생각하시죠? 결과치입니다. 이때 손절을 했고요. 재진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죠.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일정 상승 흐름이 나오고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게 되면 주가 전환 포인트의 모습이다. 25,000원 진입 흐름에서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응을 시켜드렸습니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흐름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혼자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기계적인 손절에 의해서 난 3%, 나는 5%, 5% 이내의 범위에서 손절 라인을 정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종목에 더 실어야 된다. 이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통 시장에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애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목 애덥했냐? 그 종목 애덥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덥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바닥에 사서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 이만큼 올라왔는데 여기 더 사면 내 수익률이 희석된다라는 거죠. 지금 20% 수익률인데 여기서 100% 비중을 더 실게 되면 10% 수익률로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죠. 전체 자산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 자산 비중으로 수익률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목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 전체 계정에서의 손익을 가지고 내 계좌의 손익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종목의 손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시는 이유가 내가 가진 종목은 지금 30% 마이너스야. 못 팔겠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아. 종목의 손실률을 보지 마시고요. 종목의 손익을 보지 마시고요. 전체 자산의 손익을 가지고 내가 최초 주식 투자 시작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했어. 지금 800만 원이야. 20% 손실인 겁니다. 종목의 손실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팔고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좌 관리를 해나가신다면 지금 장이 딱 종목수 줄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전환점이 나타났을 때 애덥을 통해서 가져가는 흐름으로서의 대응이 가능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라는 말을 여러분께 오늘 장 메시지로서 설명을 드립니다. 꼭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좋습니다. 이 종목 내일 상승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보다는 여러분께 절실하게 필요한 내 계좌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세 가지 내용만을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의 내일의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5년, 10년, 20년 주식 투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의 주식 투자 하심에 있어서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전쟁 관련 속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지상군이 여러 방향으로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응을 해야 할지 오늘 강의 내용 잘 활용해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김대준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어떤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기 잠깐 전에 네. 제가 방송국에 오는 길에 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상 주가가 빠지는 날 전화를 하는 친구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얘기가 뭐 종목에 대해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뭐 특별하게 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전쟁 났냐? 라는 이제 취지로 그냥 네. 일반적인 친구들 간의 대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세 보지 말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냥 시세 끄고 너 업무에 대해서 집중해 라고 제가 답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에는 시세를 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5분마다 한 번씩 주가를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주식을 팔 거냐? 라고 물어봐도 절대 팔 자리 아니고 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식 호가를 지금 쳐다보느냐? 라고 얘기하면 불안해서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내용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끝났습니다. 내일 열립니다. 내일까지 편안하게 대응하시고요. 아침에 전략 세우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든 종목,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은 네. 현대제철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네. 실적 부분은 지금 증가 추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의 다소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현대제철은 철강 원석을 사다가 녹여서 관련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물을 만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치가 다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흐름에서의 최근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 사상 최대였고요. 엄청난 실적에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에서의 실적치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BR 수준에서 현재 0.32.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청산한다고 하더라도 3배 이상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평가 구간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제철, 지금 다소간의 주가가 제한적이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현 구간 수준에서부터는 관심을 갖고 조금씩 모아가는 대응과 진입하는 흐름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구간과 흐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온라인 교육방송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현대제철이었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작년에 정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다음 달에도 철강 제품 가격 인상 이러한 이슈들도 있는데요.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내일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전쟁 관련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현 시점에서 내일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네. 결과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딱 하나 키포인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네. 오늘 환율 시장에서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매도로의 네. 대응을 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환율 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분위기도 추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 시장에서의 동향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내일장에서 지켜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 내용은 환율 시장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좀 더 관심 갖고 알아가자, 읽어가자. 네. 하는 내용으로 내일장 전망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환율 내일 잘 체크를 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강해지는 모습이었는데 내일도 이렇게 환율과 수급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방송이 끝난 다음에 또 목요일 오후 7시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주식 닥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촬영하는 법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대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